다음은 이제 31번 주약신 대중들의 득법과 개송. 1. 득법. 부차 길상 주약신, 주약신은 덕 보관 일체 중생심하야 이익은 섭취 해탈문하니라. 다시 또 길상 주약신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널리 관찰해서 부지런히 거두어드리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주약신이란 이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맡아서 관장하는 어떤 그런 신인 것입니다. 이제 중생의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병을 앓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 요즘은 뭐 병도 아주 종류가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예로부터 404병 이라고 했습니다. 이 404병은 우리 추검문에도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나오는데 지수화풍을 해갖고 그 4대 요소에서 이제 404병이 온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현대 요즘 보면은 뭐 404병만 됩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만 가지가 넘고 자꾸 이제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또 모든 병들도 그 시대에 또 맞게 또 병들이 없던 병이 다시 생겨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병에 이제 옛날에 약은 천 가지라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쓴다고 하여서 병이 다 낫는 것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병이 낫다고 약을 써다가 병이 다 나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약을 쓰고 또 수술을 또 뭐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또 어떤 병에 또 뭐 제대로 뭐 맞는 약을 쓰면은 뭐 한 번 약으로서 또 아주 씻은 듯이 탁 낫는 어떤 그런 이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약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평생에 이제 약을 이제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안 될 그럴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은 우리가 곧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을 또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을 또 부처님이라고도 그렇게도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약신의 이름이 길상 주약신인 것입니다. 약은 실로 이제 길상은 존재다. 아주 길상 아주 좋은 것이 이제 좋은 것은 우리 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생의 마음으로부터 생긴 병에 진리의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약이 세상의 약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단님 주약신은 덕이 광명으로 섭중생하여 비견자로 무공가 자로 무공가 해탈문하니라. 전단님 주약신은 광명으로 중생을 거두어 드려서 보는 이가 헛되이 지나치지 않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전단님 주약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단나무를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단나무 이제는 향기도 아주 이제 뛰어나지만은 약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전단나무로 이제 불상도 만들고 전단나무로 이제 염주도 이제 만들고 또 전단나무로 해갖고 이제 향도 이제 만들고 그러면은 그 향기가 정말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나무는 귀하고 또 아주 이제 그 가격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전단나무 그 향이 이제 매료가 되는 것 같으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광명으로
중생들 모두 거두어서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큰 깨우침을 얻게 하는 것에 이 전단나무의 이제 향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 것입니다. 이진광명 주약신은 덕능이 정방편으로 멸일체 중생 번뇌 해탈문 하니라. 이진광명 주약신은 능이 청정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청정한 방편이란 텅 비어 공한 이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 이제 청정한 방편인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번뇌는 본래 이제 공하다 했습니다. 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색적 시공, 색이 곧 공이고 공적 시색,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명칭 보문 주약신은 덕능이 대명칭으로 정장 무변 성근해 해탈문 하니라. 명칭 보문 주약신은 능이 큰 이름으로 거지 없는 성근의 바다를 정장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심을 내게 하고 또 성근을 내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라 하는 우리 새벽에 이제 추금을 할 때 이 추원을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음이 괴롭고 이래 할 때는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불보살 명언을 막 이렇게 이제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게 왜 외우는가 하면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이제 막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또 부처님 명호 연부를 틀어놔놓고 그 명호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의 명호만 들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에 위로해주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모공현광 주약신은 덕대비당으로 속부일체 병경계 해탈문하니라. 모공현광 주약신은 큰 자비의 깃대로서 온갖 병의 경계에 빨리 나아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주약신이기 때문에 모든 병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이제 번뇌 병이 있는 곳에는 지혜의 가르침이 빨리 전해져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생들에게는 번뇌의 병도 있고 탐욕의 병도 있고 뭐 온갖 어리석음의 병도 있고 온갖 병이 다 있습니까? 모든 그런 병을 고치는 데는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파암 청정 주약신은 덕 요치 일체 맹명 중생하여 영지안 청정 해탈문 하니라. 파암 청정 주약신은 모든 눈 어두운 중생을 치료해서 지혜의 눈을 청정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주약신의 이름이 이제 파암 청정입니다. 번뇌의 어두움을 깨트려서 지혜로 청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눈 어두운 중생이란 번뇌에 뒤덮여가지고 어리석고 또 몽매하여서 지혜가 없는 그는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뿌리에도 걸리고
나뭇가지에도 걸리고 물에도 빠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정상 고지에 있는 깃발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지혜의 눈이 밝은 것 같으면은 앞에 돌뿌리 피해서 가고 웅덩이 피해서 가고 가시밭길 피해서 이렇게 또 지름길로 가가지고 빨리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것인데 지혜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뭐 웅덩이가 있는지 가시넝굴이 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의 눈을 밝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발후성 주약시는 덕능염불음하야 설제법차별의 해탈문하니라. 보발후성 주약시는 부처님의 소리를 내어 모든 법의 차별한 뜻을 말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소리란 지혜의 소리고 또 가르침의 소리고 또 법문의 소리고 진리의 소리고 깨달음의 소리고 해탈의 소리고 또 바람의 소리고 물 흐르는 소리며 또 자동차가 굴러가는 소리고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떠드는 소리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모든 이런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 법문이 있고 무정 법문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소리는 부처님 소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 어떤 그사가 폭포수 소리를 듣고 깨우친 것과 같이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폐일광당 주약시는 덕능작 일체 중생의 선지식하여 영견자로 함생성근 해탈문하니라. 폐일광당 주약시는 능 일체 중생의 선지식이 되어서 보는 이가 다 성근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중생의 선지식이 되어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성근을 내도록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참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인, 큰 스님, 또 뭐 깨달은 사람, 법사, 지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일체의 어떤 중생들의 성근을 내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없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뭐 큰 스님이라 할 수가 있고 도인이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뭐 법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내공을 갖춘 사람들이 일체 중생의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명견 시방 주약시는 덕청자 대비장하여 능이 방편으로 영생 신해 해탈문하니라. 명견 시방 주약시는 청정한 사랑과 크게 가입시 여기는 마음으로 능이 방편을 써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이제 그 어떤 대한 진실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려면은 우리 이제 스스로가 정법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고 나서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청정한 사랑과 사랑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진실한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이제 가르치면은 그거는 아무런 이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없는 가르침은 우리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어떤 청정한 사랑과 크게 가엾이 여기는 어떤 연민의 마음이 앞서야만 그것이 진정하게 어떤 가르침으로서
또 배우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보발 위강 주 약시는 덕 방편으로 영 연불하여 멸 일체 중생 병 해탈문 하니라. 보발 위강 주 약시는 방편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게 해서 일체 중생의 병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을 이제 그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방편 이제 연불입니다. 연불을 하면 중생의 병이 낫는다.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성취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하면은 불에 들어가도 불타지 않고 또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또 나찰이나 뭐 악기 귀신을 만나도 그들이 피해서 달아나고 어떤 이런 연불을 하면은 온갖 이제 재난과 재앙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불보살, 내가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주력 기도로 삼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가 좋아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력 기도로 삼고 아니면 뭐 지장보살, 나마미타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많은 이제 어떤 불보살님들을 명언을 이렇게 이제 지극하게 외우면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 빠지도 않고 뭐 악기나 나찰을 만나도 그 악기와 나찰이 피해서 달아나고 이렇게 하는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